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쉽지만 팀장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아까도 이제 다른 코너에서 서울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 이익의 하향 사이트를 벗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오른다고 그러고, 뭐 예전에 보면 OCI도 일단 어떤 사업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보면서 움직이고 이러면서 종목들로 보면은 그 자체의 내부적인 힘을 보는 그런 흐름도 보이는데, 시장 자체는 그러기는 쉽지 않은가 봐요. 원래 그렇긴 하지만. 그쵸. 지금 현재 이게 왜 그러냐면, 밸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 S&P 500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19배가 넘어섰거든요. 네, 아이고, 높다. 우리도 높다고 그거는 하지만. 5년 평균이 16.7배, 뭐 10년 평균이 15, 15배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5년 평균이 한 10배, 9.9배 뭐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1배, 12배 가까이, 11.3배 뭐 11.4배.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 상향 조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업 이익 자체는 큰 폭의 증가는 아직 없어요. 섹터로 봤을 땐 있는데 다른 데는 없다는 다른 말씀이시네요. 것들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네. 거품이 거기다가 미국도 가려져 버린.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번에 4분기 실적 추정치 자체가 조금은 상향 조정되면서 YOY로 플러스로 바뀌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IT 기업들이 원래 마이너스를 보일 거로 전망했던 게 플러스 5%로 좀 높아진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대기업들, 대형 기술주들이거든요. 근데 이쪽만 좀 올라가 주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올해 나올 기업 이익을 끌어왔고 그래서 반영이 다 됐고 내년까지도 아직 내년 걸 반영. 끌어와서 반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야,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내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연준이 돈풀 거야. 뭐 경기가 망가지면 연준이 돈풀 거야. 뭐 내가 오늘 아침 배고픈데 연준이 돈풀 거야. 이런 식으로 연준만 바라보는, 연준의 유동성만 바라보는 그런 장세거든요, 지금. 근데 최근 들어서 연준의 발언들이 하나둘씩 바뀌고 있어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뭘 보고 끌어올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많은 장밋빛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이 어쩌고 Y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은 행복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장기 투자를 하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거 상관없잖아요. 뭐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항상 뭐 급락을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아다니면서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주식 잘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포지션 매매를 하셔야 근데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재성 재료 있는 종목들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쏠림이 시장에. 그쪽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도 보면 장중에 업종별, 종목별로 특히나 기업 그 주식시장 말고도 외환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들도 쏠림 현상들이 너무 강해요. 하루에 뭐 2, 3%씩 급등락을 하는 거는 뭐 요즘에 예전에 우리 환율 움직이랑 비슷한데요. 2017년도에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우리 법인세 인상, 아니 법인세 인하. 인하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갔지만 그때 또 하나 특이했던 거는 뭐냐면 그 애플이라든지 대형 기술주들의 장중 변동폭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저변동성 펀드들이 그쪽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기존에 보합되니까. 그런 것들, 그런 수급들에 의해서 아, 더 기억이 나네요. 올라가야 했거든요. 공포지수가 너무 낮아져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점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여기서 이제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시장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요즘에 시장의 특징, 가장 특징 한마디만 얘기하면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거는 지수를 나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시간 내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장중에 호재성 재료도 나올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 항상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뜬금없이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종목별, 뭐 상향 목표주가 조정이, 상향 조정 이걸 가지고 막 끌어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기업들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는 계속적으로 지난 2월 초에 고점 찍고 이제 공포 심리는 점차 낮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지수가 빠지면 반발 매수세는 당연히 유입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차피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2월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GEW 경기 동향 지수, 다음 주 금요일 날뭐 독일이나 미국의 제조업 PMI, 그다음에 21일 날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20일 날뭐 중국의 뭐 경기 부양 정책 뭐 이런 것들 줄줄이 이어지는데, 그러게요. 별로 안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쵸. 이제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죠. 근데 또 그 얘기하죠. 그러면 경기가 불황책 쓰지 나쁘면,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연준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계속 공을 정부로 널리죠. 재정정책 확대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의회 통과를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좀 있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2021년도 회계연도 그 예산안을 보니까 국방비만 늘리고, 이 국방비 늘린 건 뭐냐면 국경 장벽이에요. 멕시코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뺑견 학생들 그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그 학자금 대출은 지금 상당히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상당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뭐 조정을 보고 이런 흐름을 좀 보였다 치더라도, 솔직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빠졌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부활에 기뻐하지 대해서 말아라. 엄청나게 기뻐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루하루 빠르게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게 가장 큰 글로벌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다고 내일 좋을 거라고 이렇게 예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그날 오는 소식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든가 또 연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보면서 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루하루 종목별 섹터별의 차별화 대응 전략이 계속 유지돼야 될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